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생방송 티르키예의 한 생방송에서 화상 인터뷰 중인 스포츠 해설자. 한편 이날 해설자는 난 그저 고양이 집에 얹혀 사는 집사일 뿐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음. 음주운전. 미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여성이 취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경찰 앞에서 춤을 춘 모습이 화제를 모음. 또한 이 여성은 혈액검사도 거부해 음주운전 검사 거부 혐의도 추가됐음. 김치. 일본에서 한 40대 남성이 김치 무인 판매점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붙잡힘. 한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기 김치가 맛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음. CG. 이번에 공개된 마블 드라마 변호사 시헐크의 CG. 한편 변호사 시헐크는 8월 18일에 첫 방영됐음. 피부. 피부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한 여성 출연자가 화제를 모음. 21살인 그녀는 유연성을 살려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다고 함. 러시아 근황. 슈퍼카 170여 대가 집결한 모스크바 카프레이드 현장에 러시아 경찰들이 출동해 슈퍼카 차주 수십 명을 체포해 논란 중. 한편 일각에선 그간 재벌들에게 불만을 드러냈던 푸틴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반응.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응. 통화 녹음 핵심 기능 아니다. 공룡. 포르투갈 해안 도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유럽 최대 공룡뼈 화석이 발견됨. 한편 화석의 나이는 1억 5천만 년 정도로 추산된다고 함. 디지몬. 반다이가 디지몬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디지몬 다마고치 컬러판을 출시함. 가격은 한화 약 7만원이며 9월 30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음. 누칼협. 아, 유튜브 너무 힘들어. 왜? 지금 홍보해달라고 난리야. 진짜 바빠. 그래도 꿀빨잖아. 맨날 1분짜리 올리고. 야, 유튜브가 쉬운 줄 알아? 나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다 하잖아. 아니, 누가 유튜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함? 어? 충주시장이 왜 거기서 나와? 뱀. 태국 방콕에서 6m 길이의 보아뱀이 출몰해 화제 중. 한편 현재 태국 방콕 시내 곳곳에 뱀이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함. 경비. 미국의 한 명품 매장에서 대낮에 도둑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쳐갔는데 경비원들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논란 중. 한편 미국에선 이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으며 매장 경비원들은 도둑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누가 제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음. 삼남매. 송중기가 여동생의 서울대 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화제 중. 한편 송중기와 여동생은 7살 차이라고 함. 김제동 근황. 최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김제동의 근황이 화제를 모음. 앞서 김제동은 3년 전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음. 알파 메일. 디카프리오와 카밀라 모로네가 5년 만에 결별한 가운데 이번엔 디카프리오가 25살 연하인 모델 마리아 베레고바와 열애설이 터짐. 한편 디카프리오는 25살 이상의 여자는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함. 예견. 김신영이 전국 노래자랑 새 MC를 맡게 된 가운데 2008년에 방영된 무한도전이 재조명 받음. 역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해고 논란.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30년 넘게 일한 앵커가 지난 6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자 흰 머리를 염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어 현재 논란 중. 한편 해당 방송국은 성명을 통해 앵커 교체는 사업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녀의 머리색은 계약 해지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음. 31년. 배우 송강호가 데뷔 31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함. 한편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방영 시기와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논란 중인 캠페인. 기획재정부가 공식 인스타에 수제버거를 사먹는 것은 과소비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백신.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 알약을 사용 중인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지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음. 마케팅 논란. 맘스터치가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어머니와 관련된 행사에 애미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자 맘스터치 측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림. 한편 맘스터치 관계자는 행사 이름을 마이맘스 프로필 사진전으로 바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음.